자,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 전문 관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관리 사무소장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장은 공동주택 이제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관이 관리 사무소장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 사무소장 자격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 관리사 보가 관리사무소장 배치의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와 관련해서는 자치 관리할 때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할 때는 주택 관리업자.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 입주자 대표에게 이제 구성되기 전, 사업 주체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입주자 대표이나 주택 관리업자 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 주체 또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는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사보와 관련해서는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 주택관리사에 한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배치와 관련해서 일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의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사업자가 각각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입주자 대표에 있어 의결하는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견, 그리고 하자 보수의 청구,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그리고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그와 같은 업무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비용 수반을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 발견, 하자 보수 청구,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그리고 건축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비용 지출이 수반이 되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지휘하고 총괄 그리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정하고 업무 해당될 업무 지휘 총괄하는 업무 이외에 입주자 대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하고 사무 처리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조정은 3년마다 이제 조정하는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게 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장은 입주자 대표를 대리해서 관리사무장이 입주자 대표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재판상, 재판외 행위와 관련해서 각각 이제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리는 누굴 대리하는 거냐?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해서 재판상의 행위, 즉 재판상의 행위는 주로 소송과 관련된 행위고, 재판 이외, 즉 소송 이외 행위와 관련해서도 각각 입주자 대표 회의를 대리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는 배치가 되게 되면
배치가 되게 되면 배치와 관련해서 신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배치 신고는 사무 관리 사무와 관련해서 사용할 직인과 관련해서 직인도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신고는 관할 시장 구속청장한테 관련된 배치와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시장 구속구청장은 이와 같은 이제 업무를 할 주택관리사 단체, 즉 협회에다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관리사무장 배치와 관련해서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 이렇게 출제되면 시장 구속구청장입니다. 주택관리사 단체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그 같은 기관이 가까이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배치가 되게 되면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배치 내용하고 업무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 관련해서 변경하고자 한다. 이때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는 배치 등과 관련된 내용하고 직인 신고와 관련해서 접수 현황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기 분기입니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관련해서 법에 위반해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밖에 이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해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이나 또는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 등을 했다. 부당한 간섭 행위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관할 시장구속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의뢰받은 시장구속청장은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필요한 관련된 이제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특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경비원 등과 관련해서, 경비원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분이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법 65조의 2, 제1항,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와 관련해서는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업무 이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관련해서도 종사하는 게 가능하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 등 근로자에 대해서 하여서는 아니된 행위, 마찬가지로 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 그리고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그와 같은 이제 해서는 아니되는 금지 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분도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정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는
관리사무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자 입주자 등에게 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때는 뭐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 보정 설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과 관련해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 금액은 공동주택의 이제 세대 수에 따라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장 관련해서는 보장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장은 최소 보장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대 수에 따라서 보장 금액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보장 금액과 관련해서 보장 방법은 해당되는 이제 보장 금액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 등으로 해서 법원에 공탁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 방법으로 해서 각각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장금액 한도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의 변경하고 갱신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의 변경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걸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로 바꾸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보증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보증의 변경은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는 것 자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입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증보험하고 그 다음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자 여기 두 가지는 연 단위로 해서 주로 1년 단위로 해서 각각 가입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1년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때 이제 기간 만료에 따라서 해당되는 보증 다시 갱신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과 관련해서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각각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보증기간 만료 다음 날까지 갱신을 한다. 그럼 이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다른 보증 설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대인데 이때는 보증 설정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서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 공제 그리고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때 다시 설정해야 되고 이때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증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하게 되면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입하게 되면 가입 서류와 관련해서 제출. 그래서 제출은 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할 시장 구청장에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손해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발생된 이제 손해와 관련해서 뭐 보증보험이나 또는 협회 공제나 또는 법원 공탁과 관련해서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서 청구를 하고, 청구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뭐 각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구할 때 첨부하는 서류, 뭐 관리사무소장하고 입주자 대표의 간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합의서, 또는 하의가 됐으면 하의 조서,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사본, 뭐 그 밖에 이해 준한 서류를 첨부해서 각각 보증기관의 지급과 관련해서 청구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청구 서류 검토해서 적합하면 해당된 금액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다시 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재갈을 하거나 또는 공탁금에서 지급이 될 때는 지급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각각 다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다시 재가입하거나 또 공탁금에 지급해서 부족금액 보전하는 것은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이제 재가입하거나 또는 공탁일 때는 부족한 금액을 각각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날짜 15일 이내, 자,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과 관련해서 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탁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장이 해임이 되거나 또는 그 밖에 사망 등을 한 경우, 자, 이때는 일정 기간 공탁된 금액을 3년간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수 제한 기간 3년입니다. 그 3년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 관리업자와 관련해서 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위탁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관이 주택 관리업자입니다. 그리고 주택 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등록, 자,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 갖춰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주택 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항이다. 그리고 등록 기관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15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제한. 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주택 관리업과 관련해서. 자, 행정 처분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 이제 등록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다시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말소가 되면 등록 제한 기간 2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인 경우에만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법인 형태로 해서 등록할 때, 즉 상법상의 법인으로 해서 등록할 때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과 관련해서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주택 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사법인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업 등록할 때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의 자격 있는 뭐 상사법인 때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주택관리업자가 자, 배치를 한 자, 주택관리사나 또는 주택관리사 보호와 관련해서 뭐 해임이나 뭐 그 밖의 사유에서 결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결혼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시 주택관리사 등을 재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충원 15일입니다. 자치 관리일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주택관리업자 관련해서는 배치한 주택관리사 등의 결혼이 발생하면 이때는 기간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치관리할 때하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구별 정확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력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하고 그 다음 위탁한 기관하고 관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뭐 전형계약 중에서 위임계약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을 각각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법상 이제 위임계약하고 뭐 비슷한 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이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뭐 행정상의 감독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상 감독과 관련해서 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면 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유 중에서 특히 기업,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정지 처분을 자 누적해가지고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자, 그래서 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했다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누적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간이 최근 3년간이 기준입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합산했을 때 그 영업정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래서 뭐 여기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때는 필요적으로 말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 명의를 다른 제3자가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증을 자, 다른 제3자한테 대여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 여기 세 가지 경우 주의하시고 특히 영업정지 처분
누적해서 받은 겁니다. 그 기간 기준이 최근 3년입니다. 그래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합산해서 12개월 초과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등록 말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옷. 자, 그 다음에 이형. 시옷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공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재물이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 주택관리업자 취득하거나 또는 제공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한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하고 사용료.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금액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시옷하고 이형, 여기 이제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적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부 또는 일부 정지와 일부와 관련해서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관련된 사항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나 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시장구속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뭐 입주자 대표 등에게 고 같은 사실을 사전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처분 1, 1개월 전까지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제 통보를 해줘야 다른 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뭐 그와 같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가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행정 처분 중에서 자, 영업정지 처분은 뭐 1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이제 영업정지 처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을 영위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영위를 못하다 보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재산상의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위탁관리한 뭐 입주자 대표 등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걸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을 대체를 해서 일정한 행정상의 뭐 금전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하는 뭐 금전적 제재를 뭐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최대 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대한도 뭐 종전에는 1천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개정돼서 지금은 2천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 부과할 때 영업정지 1일을 자 3만 원씩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1개월은 일수와 관련해서는 30일로 해서 각각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부과금액 산정하는 기준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할 때는 금액을 명시해서 납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통지가 있게 되면 뭐 30일 이내 과징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 부분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과징금을 각각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 관리업자와 관련된 부분, 뭐 이 부분도 왜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